자, 물을 떨어뜨려 보면 또르르 고르죠. 그죠? 자, 왁싱 작업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이 그 상판에서 이 부분이 조금 공장에서 나올 때좀 날카로워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살짝 부딪히거나 하면 이쪽이 요 밑이 바로 또 상반 밑이 티타늄이기 때문에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각을 주는 게 좋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하는데 한번 각을 줘볼게요. 삼비빵 줄로 이렇게 갈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굴리기 해서 갈아주는 거예요. 뒤에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쪽 부분 또 거친 줄, 역백방 줄로 이렇게 한번 갈아주세요. 뭔 소리 부분? 어차피 이거 유해진 아니니까. 왁싱을 시작할 건데요. 왁싱 장비는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고요. 자, 왁스를 벗기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자를 가는 풀이고요. 나일론 브러쉬하고 구리솔 브러쉬. 그다음에 요거는 말솔 브러쉬. 요거는 콜크입니다. 콜크. 자, 요거는 왁스고요. 자, 다리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다리미를 꽂아놓고요. 다리미 온도는, 뭐, 적당하게, 140도에서 150도, 뭐, 120도에서 150도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리미는 금방 달아오르니까, 자를 갈 때는, 수틀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정면을 이렇게 가시면 잘안 갈리고요. 이렇게 각도를 줘서, 갈면, 이렇게. 자를 날카롭게 해야 왁스가 잘 벗겨. 먼저 베이스를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항상 노즈가 앞쪽에서, 노즈 쪽에서 테일 쪽으로 왁스를 해주시면 좋겠죠. 왁스는 왁스에 표시된 온도가 있습니다. 이 노란색은 공기 온도가 플러스 10도에서 마이너스 4도, 눈 온도가 0도에서 마이너스 6도. 대회를 나가시거나 하면 내일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왁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리미는 이렇게 예열이 되면 거꾸로 잡으십시오. 여기 선이 요 밑에 있죠? 그럼 거꾸로 이렇게 잡으시고, 왁스를 가지고, 이게 두두두 떨어뜨리면 왁스가 많이 드니까, 고가 왁스니까, 자, 살짝만 해서, 살짝만 해서 이렇게 긁어주세요. 이렇게. 묻죠, 왁스가. 이 왁스를 하다 보면, 내 베이스 상태가 어떤가도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왁스를 좀, 자주 하셔야 돼요.
자, 나무 루왕스는 이렇게 녹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누르지 말고 왕스가 녹는 걸 스며들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스며들게 작업을 해줍니다. 너무 빨리 하면 왕스가 녹기 전에 다리미가 지나가기 때문에 천천히, 너무 또 천천히 하면 열 때문에 베이스가 또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연기 날 정도로 천천히 하면 안 되고 그 정도 아니면 조금 늦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왁스를 충분히 먹여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 세데크라 좀 왁스를 많이 먹여주는 게 좋아요. 자, 왁스를 이렇게 골고루 먹여놨습니다. 이제 왁스를 이제 펴서면 이 각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녹은 게 안으로 들어가게 자 밀어줍니다. 가위부터 약간 눌러주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녹아서 설명드리는 걸 보면서 하면 돼요. 이쪽은 반대로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도 한번 해주시고 중간에는 이렇게 90도 되게 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2, 30분 좀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왁스를 벗기는 작업을 할게요. 자, 한 2, 30분이 흘렀습니다. 이제 왁스를 또 벗겨 보겠습니다. 왁스를 벗기기 전에 아까 전에 이 끈을 이렇게 갈았죠. 갈아놨죠. 미리 갈아놨으니까 한번 벗겨 볼게요. 벗기는 거는 이게 노즈죠. 이게 테일이죠. 노즈에서 테일 쪽으로 이렇게 벗겨주는 게 좋아요. 뭐 꼭 그렇게 벗기지 않으셔도 되는데 기왕이면 자 여기 부분은 벗길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반대로 자를 이렇게 조금 휘어서 휘어서 이렇게 긁어주면 잘 됩니다.
자, 여기서 이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솔로 살살 털어주세요. 한 번 더 걸러줄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자, 1차 왁스를 벗겼고요. 다음은 콜크 작업을 해주라 했죠. 콜크를 가지고 한 번 더 밀착을 한번 시켜주는 거예요. 나일롱솔, 그 다음에 구리솔. 원래 나일롱솔 먼저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같이, 요거는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스트럭처가 있어요. 스트럭처라고 물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길이 쫙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물길 사이에 있는 왁스를 벗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길 사이에 있는 왁스예요. 그러면 여기 밀면 이렇게 벗겨져요. 물길 속에 있는 왁스가 이렇게 벗겨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털어주세요. 그 다음에 말솔, 말솔로 한번 또 해줍니다. 여기서 물을 떨어뜨려 보면 또르르 구르죠. 그죠? 이렇게 요막을 형성해서 잘 됐습니다. 자, 이것으로 왁싱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